다음 세션으로 텔아비브 대학교에 지금 리버럴 아트 과정, 학부 과정 다니시고 계시는 박인범 선생님을 모시고 텔아비브의 학교 생활 뭐 경험들을 좀 나누는 시간을 갖겠습니다. 박인범 선생님 혹시 카메라를 켜주실 수 있으실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지금 한국이신가요? 네, 지금은 한국에 있습니다. 아, 네네네. 반갑습니다. 일단은 뭐 예. 인터뷰 형식으로 진행을 할 건데 사실은 제가 이렇게 인터뷰 형식을 많이 진행해 본 사람이 아니어서 좀 미숙하고 답답하시더라도 많이 양해 부탁드리고 예, 앞으로 45분간 좀 박인호 선생님께서 경험하신 이스라엘과 테라비브 대학에 대해서 자유롭게 말씀하시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먼저 자기소개 한번 부탁드릴게요, 선생님. 네, 안녕하세요. 저는 박인범이라고 하고요. 현재 한국 나이로는 23살이고, 지금 현재 테라비브 대학교에서 3학년으로 재학 중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저희 미리 사전 질문지 좀 보내드렸는데, 네. 그 중에 첫 번째부터 한번 시작해 볼까요? 네. 일단은 네네네. 이스라엘 유학을 세 가지로 정리한다면 어떻게 정리할 수 있을지 한번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사실 이 질문에 대해서 많이 고민을 했는데요. 그 결론은 세 단어로 정리를 못했어요. 제가 느낀 게 이제 거기에 아직 다른 분들에 비해 오래 있진 못했지만 되게 스펙타클한 유학 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처음에는 당연히 힘들었고 고통도 있었는데 그 상황 속에서 보람도 있었고 또 제가 있는 학교가 한국 분들이 많이 없습니다. 저 포함 3명 정도 되는데 그 한국인이 없는 환경에서 많이 외로웠지만 또그 안에서 또 다른 성장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저도 안타깝게도 딱세 가지 단어로 정리하지 못했고요. 그냥 드릴 수 있는 말씀은 직접 이스라엘 오셔서 경험해 보시는 게 가장 좋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뭐, 제가 뭐세 가지에 집착하는 건 아니고. 괜찮습니다. 네네네. 예, 제가 완전수라서 3을 좋아하긴 하지만, 그래도. 어쨌든 간, 네. 예. 처음에, 사실 뭐, 많은 분들이 질문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특히 이제 석사도 아니고 학사를 이스라엘로 유학 가신 거니까, 왜 이스라엘로 유학 가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처음부터 제가 이스라엘을 알아보고 학교를 지원한 건 아니고요. 이스라엘에서 공부하셨던 지인분께서 학교를 추천해 주셔가지고 학교를 알아보게 되었고, 학교를 알아보는 과정에 이스라엘을 한 일주일 정도 갔다 올수 있는 기회가 생겼었어요. 그래서 가서 학교도 둘러보고 담당자하고 얘기도 해봤고 했는데 생각보다 나쁘지 않다 이 정도? 좋다까지는 아니고요. 네, 나쁘지 않다 이래가지고 또 원래는 미국을 가려고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근데 미국 학교하고 비교해봤을 경우에 학비도 이쪽이 훨씬 더 싸고 수업도 영어로 하고 이래가지고 이스라엘로 선택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은 지금 테라비브 대학교 지금 제가 알고 있기로는 리버럴 아트 과정이신데 지금 학교 네. 소개랑 학과 소개 잠시 부탁드릴게요. 아, 네. 지금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3학년으로 재학 중이고요. 지금 전공은 중동학부고 부전공은 이스라엘과 유대인에 대해서 배우고 있습니다. 저희 학교는 테라비브 거의 센터 쪽에 위치해 있고요. 크게 공대랑 인문대랑 두 가지로 나뉘어져 있고, 학생 수도 거의 3만 명 이상 되는 아주 큰 학교입니다. 그리고 이번 년부터 미국에 있는 콜롬비아 대학교하고 듀얼 디그리를 시작했고요. 그리고 그 전부터 미국이나 유럽이나 다양한 나라에서 계절 학기를 들으러 많이 오기도 하고 되게 딱 유대인들만 있는 곳이 아니라 되게 다방면 국가에서 다방면 문화에서 있는 학교인 것 같습니다. 네, 저한 가지 질문이 있습니다. 이거 제가 알고 네네. 있기로는 리버럴 아트 과정 3년 과정이라고 알고 있는데, 아, 여기서 네, 나중에 맞습니다. 전공을 선택하는 건가요? 아, 1학년은 자율 전공이라고 하죠. 네, 전공과를 정하지 않고요. 1학년은 평범하게 교양 과목을 듣고 또각 전공과마다 한 가지씩 선택해서 자기가 조금 맛볼 수 있는 기회를 가지게 돼요. 그다음에 2학년부터 또 3학년, 2학년부터 전공과를 정하고 이제 또 3학년까지 이어가는 식으로 네, 학교가 시스템이 되어 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제가 늘 궁금했거든요. 그 리버럴 아트 과정, 아, 영어 네네. 과정이잖아요. 그래서 네, 맞습니다. 예, 아니 조금 학교에서 조금 더잘 설명해 줬으면 좋았을 뻔했다 지금 아, 하더라고요. 저 네네네. 그냥 교양학 과정인가 생각 좀 많이 했거든요. 네네. 예, 네. 그래서 혹시 그러면 지금 뭐 3학년이시니까 뭐 지난 뭐 2년 네. 동안 학교 수업은 어떠셨는지 교수님과 뭐 네네. 학우들과는 어땠는지 좀 같이 공유 좀 부탁드릴게요. 네, 첫 번째로, 저희 아무래도 한국인이고 또 한국인 가정에서 자라왔고 해서 모국어가 한국어예요. 아무리 영어를 공부한다고 하지만, 네. 그래서 당연히 수업을 100% 알아듣지 못하고요. 솔직하게 말씀드려서. 대신에 이제 학교 수업을 미리미리 준비해 가면, 딱히 수업을 알아듣는 거에 큰 문제점은 없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한80% 정도는 핵심 포인트랑 그 정도는 다 알아들을 수 있는 것 같고요. 그 다음에 교수님들 되게 좋으세요. 저희 학교뿐만 아니라 다른 학교들도 그럴 텐데, 교수님들 되게 훌륭하시고, 이미 이제 다른 큰 나라에서 뭐 미국이나 영국이나 유럽 같은 대학교에서 이미 강의를 경험하셨던 분들도 계시고, 또 그런 곳들에서 박사학위를 취득해서 오신 분들도 많으시고요. 그 다음에 그 유학생들에게 되게 이해심이 많다고 해야 되나요? 유학생들이 당연히 영어가 다 잘하지 않으시는 것도 아시기 때문에 유학생들이 만약에 뭐 질문 같은 거나 어려운 게 있을 때또뭐 이해하지 못한 부분이 있을 때에는 교수님께 그냥 먼저 물어보면 친히 다 답변해 주시고 또뭔더 알려주시려고 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세요. 그리고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제가 지금 국제학부에 있어서 많은 나라의 학생들이 있습니다. 학생들이 다 착해요. 정말 친구들이 착하고요. 뭐 동양인이라서 막 그런 거 전혀 없고 친구들이 뭐 도와달라고 하면 당연히 먼저도 도와주려 그러고 또 같이 뭐 다른 학교처럼 뭐 같이 공부하자면 공부하기도 하고 밥 먹으러 가자 같이 밥 먹고 뭐 놀러 가자면 놀러 가기도 하고 먼저 애들이 이렇게 다가와주는 그런 애들이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네. 네, 감사합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학교가 고등학교까지는 한국에서 다니셨나요, 선생님? 저는 한국에서 중학교까지 다니지 않았고요. 저는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한국 나이로 17살 때 중앙아시아로 가서 거의 3년 동안 생활을 하다가 이스라엘로 가게 되었습니다. 아, 네. 제가 여쭤본 이유가 사실은 한국 네네. 교육 시스템과 사실 이스라엘 시스템이 어떤 분들은 네네. 정반대에 위치해 있다고 하시고, 네네. 주입식 교육과 어떤 액티브한 맞습니다. 네. 수업의 완전 정점에 있다고 하시고, 어떤 분들은 또 비슷하다고 하시는데, 그러면 한 가지, 그러니까 선생님께서 경험하신 중앙아시아 나라까지 포함해서 어떤 부분이 네네. 좀 많이 달랐나요? 이스라엘 교육 시스템과 한국, 그리고 또 다른 경험해보신 또 다른 국가와요. 네네. 첫 번째로 방금 말씀하셨던 것처럼 주입식 교육에 대해서 많이 차이가 있는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던 한국 교육 시스템은 이제 뭐 외워라, 다 나온다, 뭐 시험에 나온다, 외워라, 외우기만 하면 잘 받는다 이런 시스템이었는데 제가 이번에 대학교에서 1, 2년 동안 공부하면서 가장 많이 느꼈던 게 스스로 사고하는 방법을 많이 배웠어요. 직접 책도 많이 읽으면서 이게 왜 이렇게 생각되는 거고 왜 쟤는 저렇게 생각되는 거고 이런 부분이 많이 차이가 되어 있었던 것 같고요. 그리고 한국은 뭔가 답이 한 가지인 경우가 많이 있었던 것 같아요. 제가 경험했었을 경우에는. 근데 이스라엘에서 공부하면서 배웠던 거는 이제 내 의견도 존중해져지고 또 상대방의 의견도 더 존중해지고 그러면서 이제 조금 더 사고하는 방식을 좀더 넓혔던 것 같아요. 그 부분에 있어서 되게 크게 차이를 느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제가 예상하기로는 아마 또 중동학을 또 전공하시고 네. 그러시면 일종의 사회학 안에 포함되어 있는 범주다 보니까 또 네. 질문도 많이 시키고 고민도 많이 하게 할 텐데 혹시 그 네네. 수업하시면서 좀 기억 남는 장면 있으신가요? 그뭐 한국과 많이 달라서 좀어뭐 새로웠다든지 뭐어 이렇게 또 말을 많이 시킬 네. 테니까 또 네. 네네. 교수님도 교수님 나름대로 많이 질문을 하시지만 또 놀랬던 거는 물론 다 모든 학생이 그런 건 아니지만 학생들 중에 발표를 정말 많이 하는 친구들이 많았어요. 또그
수업 시간 중에서도 교수님과하고 디베이트를 하는 친구들이 되게 많았고, 또 수업 학생들 중에 교수님에 대한 의견에 대해서 반대하는 친구도 많았는데, 또 심지어 교수님께서는 그 아이의 의견도 존중해 주시면서 너는 왜 그렇게 생각하느냐 하면서 그 아이가 자기 의견을 계속 말할 수 있도록 또 이끌어 주시는 부분도 많이 보였고요. 아무래도 그렇게 오픈되어 있다 보니까 아무도 개인의 의견에 대해서 뭐라는 게 없어요. 누가 맞다 틀리다가 없다 보니까 되게 그런 부분에서는 되게 조금 흥미롭게 봤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제 지금 그 전공하시는 전공이 영어 전공이잖아요. 아, 네, 영어 수업 맞죠. 네. 그러면 그 수업의 학생 구성은 그럼 어떻게 되나요? 뭐 이스라엘 분들이 얼마나 이스라엘 친구들이 얼마나 있고 국제 학생들이 얼마나 있고 뭐 아, 학생의 네네. 비율이라든지 아니면 입학하실 때도 좀 달랐을 것 같은데 혹시 그런 것 좀 나눠주실 수 있을까요? 국제 학부는 완전히 이제 현지 학부하고 완전히 다르게 되고요. 같이 공통적으로 듣는 수업은 없어요. 그리고 국제 학부는 아직은 규모가 조금 작은 편이에요. 올해부터 조금 커지긴 했는데, 그래서 제가 있었을 때는 많으면 교양 과목 같은 경우에 많으면 30명 정도, 그리고 이제 일반 전공 과목으로는 또 이제 세분화되니까 한 반당 뭐 많게는 20명, 적게는 10명. 그리고 이제 3학년 되면 세미나라는 수업을 듣게 돼요. 이제 그 과목에 대해서 논문을 쓰는 수업이 듣게 되는데, 이제 거기 같은 경우는 반에서 한 5명 정도 이렇게 나누어집니다. 네. 그리고 반은 모두 다 유학생으로 구성되어 있고요. 대신에 그 유학생들이 한 70, 80%는 다 유대인 아이들입니다. 아, 그럼 유대인 백그라운드를 가진 뭐 미국에서 왔거나 유럽에서 왔거나 뭐 기타 지역에 나온 아, 그렇구나. 그러면은 혹시 선생님께서 생각하시는 이스라엘 학교의 장단점 한 가지씩 좀 말씀해 주실 수 있을까요? 장단점이요. 첫 번째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 한국인이 없는 게 되게 장단점이 될 수가 있는 것 같아요. 단점이라면 많이 외롭고, 또 아무래도 외국인 학생들이다 보니까 한국 사람들하고 사고하는 방식이 많이 다르더라고요. 그 부분에서 많이 부딪힌 것도 있고 서로 이해가 안 되는 부분도 있고, 그래서 약간 그런 부분에서 많이 조금 힘들었던 것 같지만, 또 장점이라고 하면 한국 사람들이 많이 없으니까 따로 스스로 하게 되더라고요. 의지하지 않게 되고, 그러면서 다른 문화를 좀더 배우려고 하게 되고, 또 일부러 말에 더 이제 영어를 쓰니까 영어로 더 많이 사용하게 되고, 또 그런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또 많이 힘드셨을 것 같기도 해요. 또 한국 분들이 같이 공감할 수 있는 친구들이 또 없었으니까. 그러면 조금 더 일상생활 쪽으로 넘어와서 처음 이스라엘 가셨을 때 음식이나 뭐 주거나 뭐 일상생활은 적응을 잘 하셨는지, 뭐 힘든 거나 또 의외로 또 잘 적응했던 부분도 또 있으셨는지 여쭤볼게요. 정말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정말 힘들었고요. 일단 유대인들이 가장 큰 단점이라고 말하면 조금 그렇지만 돼지고기를 안 드세요. 또 한국 사람으로서 돼지고기는 정말 중요한데 또 그게 없는 게 많이 안타까웠고요. 그리고 고기도 고기지만 생활비가 조금 비쌉니다. 네, 그 부분이 조금 많이 힘들었어요. 그래서 어찌됐든 간에 평소에 먹던 거에 비해 많이 덜 먹게 되고 그런 부분이 많았는데, 그 부분이 많이 힘들었지만 또 나중에는 그런 부분 덕분에 저렴한 클린푸드를 찾아가게 돼요. 또 그거 먹으면서 다시 건강해지고, 또 비싸니까 군것질도 조금씩 덜하게 되고, 네, 그래서 점차점차 잘 적응하게 된것 같아요. 이거 눈물 없이 들을 수 없는 스토리 아닌가요? 예. 그러면 지금 혹시 기숙사에서 생활하시나요? 지금 뭐 한국이시지만 뭘 기숙사 생활하셨었나요, 선생님? 네네네. 2년 동안 기숙사에서 생활했습니다. 기숙사 생활 좀 어떠셨어요? 계속 국제학생들하고 같이 있는 도미토리였나요? 네, 저는 국제학생하고 같이 있었고요. 기숙사 같은 경우에는 1인 2실이에요. 그리고 한그 아파트 안에 총 2실이어서 4명에서 공동으로 같이 생활을 해요. 그리고 따로 기숙사에서 뭐 밥을 제공한다거나 그런 건 없어서 개인이 직접 다
사서 해먹고 그래야 되고요. 그리고 수도세랑 전기세들은 공짜라서 네, 마음껏 쓸수 있고요. 네. 네, 감사합니다. 특별히 이제 국제학부라서 더 학교 차원에서의 특별한 관리나 지원이 좀 있었을 것 같은데, 네. 학교 차원에서 국제학생들을 위한 특별한 프로그램이나 뭐 지원 이런 건 어땠나요? 딱히 뭐 프로그램이랑 지원이랑 이런 건한건 없었고요. 대신에 이제 네, 뭘 많이 하려고 하긴 했었어요. 하지만 그게 조금 순차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던 게 많이 보였어요. 학생 입장으로서 많이 뭐 스포츠 액티비티 같은 것도 열려고 했었고 뭐 쿠킹 클래스 같은 거나 그런 것도 하려고 했었는데 그렇게 많은 인원들이 참여하지는 않았던 것 같아요. 그게 조금 안타깝고 또 학생 입장에서 가장 아쉬웠던 부분이 한국 학생들에 대한 장학금이 없어요. 아직은 저희 학교가. 네, 그래서 그 부분이 가장 조금 네, 아쉬웠던 것 같아요. 네, 맞아요. 사실은 저희 이스라엘 정부에서 주는 정부 장학금도 석사 이상부터 지금 자기로 맞아요. 네. 받아서 네네 학교에서 또 어떤 장학금이 있나 안 그래도 여쭤보려고 했었는데 네. 제가 강력하게 건의하겠습니다. 아, 대라비대학을 감사합니다. 제발 아좀뭐아 예. 선생님께서 졸업하실 부탁드리겠습니다. 때까지 될지 모르겠지만 제가 어떤 힘이 아하하. 될지 모르겠지만 그래도 네. 네 그리고 꼭또 그리고 그 아까 그 국제학생들을 위한 프로그램들 그것도 저희도 네. 많이 또 의견을 수렴해서 또 저희도 학교에 전달할게요. 그래서 나중에 또 따로 저랑 뭐 그런 부분도 얘기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네. 또 국제학생들 특히 이제 학부로 가시는 분들은 사실은 적응에 대한 더 세심한 신경이 필요하기도 하고 또 학교 차원에서 네. 프로그램이 또 어떤 적응의 성패를 좌우하는 경우도 있어서 맞습니다. 네, 네. 피드백 주시면 저도 잘 전달할게요. 하나만 더 말씀드려도 될까요? 네. 그 부분에 대해서. 저희 테라비브, 제가 다른 이스라엘 대학교는 잘 모르겠는데요. 저희 테라비브 대학교가 한국처럼 그렇게 동아리 문화가 많이 발달되어 있지는 않아요. 제가 알기로는 동아리가 딱 하나밖에 없고요. 그래서 다른 학생들을 만날 수 있는 그런 기회가 생각보다 많이 적은 것 같아요. 교실이나 아니면 따로 뭐 학교 밖에서 뭐 클럽을 간다거나 술을 마신다거나 그렇게 해서 만나지 않는 이상은 조금 네, 힘든 것 같더라고요. 아, 그러셨구나. 그러면은 지금 코로나 때문에 와 계신 거잖아요. 지금 다 온라인 수업으로 네. 진행하시나요? 네, 지금 온라인 수업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은 혹시 뭐 이게 다음 학기는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가시는 상황이신가요? 마지막 지금 일단 저희 학교에서는 1학기까지만 온라인 수업을 한다고 정해진 상태고요. 대신에 2학기는 아직 어떻게 될지는 모르겠어요. 학교에서 딱히 이렇게 할 거다라는 네, 결정을 내려준 게 없어서 아직은 그냥 기다리고만 있을 뿐입니다. 네, 아, 코로나 때문에 지금 모든 게 네, 불확실성 속에 그러게요. 들어가 있어서 네, 고생을 하시네요. 그럼 다음 질문으로 혹시 아까 잠깐 말씀해 주시기도 했지만 이스라엘 친구들이나 뭐 국제학생 친구들은 좀 어떠셨는지 특별히 이제 아까 이렇게 히브리어로 진행하는 수업과는 뭐 겹쳐지는 부분은 없다고 하셨는데 혹시 이스라엘 친구들은 많이 사귀셨는지 뭐 어떠셨는지 궁금하네요. 네네. 안타깝게도 이렇게 이스라엘 친구들하고 많이 친해진 계기는 없었고요. 그래도 한두 명 정도 다른 유학생 친구들을 통해서 만나게 된 경로는 있었습니다. 네. 그 친구들 되게 한국에 대해서 호의적이었고 또 한국 문화에 대해서 좀더 알아가려고 하고 감사하게도 생각보다 한국인에 대한 이미지가 이스라엘에서 되게 좋게 자리 잡힌 것 같아요. 한국어를 배우려고 하는 학생도 꽤 많이 있는 것 같고요. 그리고 유학생들 같은 경우에는 뭐 다들 똑같은 유학생 신분이어가지고 미국에서 왔고 유럽에서 왔고 그래가지고 서로 그냥 다 도와주려고 하고 재밌게 놀려고 또 좋은 추억 쌓으려고 하는 게 많이 보여요. 네,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그뭐 공부하시는 것 이외에 다른 뭐 문화생활이라든지 이런 게좀 궁금하기도 하거든요. 특별히 이제 네. 테라비브가 워낙 젊음의 도시로 유명하잖아요. 아, 네, 제가 처음 맞습니다. 갔을 때 엄청 놀랐는데 제가 생각했을 때 네. 물론 저도 여기서 대사관은 일하지만 처음 이제 대사관에 출장을 가고 테라비브 바닷가에 있는 호텔에서 묵으면서 이제
또 일을 하고 있었는데 정말 젊음의 도시여서 더 놀랐었거든요. 말로만 듣다가. 네, 그래서 네. 그런 문화생활 같은 건 좀 어떻게 하셨는지 좀 기억에 남는 건 있으신지 여쭤볼게요. 아, 네. 제가 했던 문화생활이라고 하면은 정말 그 지중해 가서 그냥 쉬는 것밖에 없었고요. 학교에서 걸어서 30분 정도밖에 안 걸려서 뭐 심심하면 가기도 하고 뭐 바람 쐬고 싶으면 거기까지 가서 바람 쐬고 오기도 하고 그게 정말 좋은 문화생활이었던 것 같아요. 아니면 또 이스라엘이다 보니까 다른 유적지 같은 곳이나 또 여행지 같은 곳들 그런 곳들도 많이 갔다 올수 있었던 기회가 있었습니다. 네. 아까 그 방금 전에 노지혜 선생님이시라고 그 아, 네. 발달라에서 공부하시는 분들이 추천해 네. 주셨는데 테라비브 아트 뮤지엄 되게 엄청 아, 네. 추천하신다고 가보셨나요, 선생님? 저는 들어가진 않았고요. 겉으로만 봤었는데, 네, 겉에만 봤어도 되게, 들어가 볼만 하겠다라는 그런 인상을 받았었어요. 네, 아, 저도 아직 못 가봐서 나중에 꼭 한번 가봐야 네. 되겠다 생각해서 한번 꼭 가보세요, 선생님. 다시 네, 코로나 저도 한번 꼭 끝나시면.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그러면은 아까 여행 얘기 잠깐 나왔던 것 같은데, 다른 네. 지역 여행 혹시 많이 해보셨나요, 선생님? 네, 그래도 저는 2년 동안 있으면서 많이 갔다 와봤던 것 같아요. 그 사해나 나사렛이나 아코나 카이사랴랑 네, 그 정도는 다 갔다 와봤던 것 같고요. 그래도 아직까지 많이 못 가본 곳도 많은 것 같아요. 네, 그게 조금 아쉬워요, 네, 또 공부하시느라고 사실 또 시간이 아직은. 많지는 네, 또 않으니까 맞습니다. 막상 네. 저희가 한국에 살고도 한국 잘못 가는 것처럼. 네, 그런 네. 것처럼, 네. 맞아요, 맞아요. 그래서 그럼 혹시 제가 질문지 중에 또 이런 질문을 드리기도 네. 했는데 그런 선생님의 추천 장소? 이게 뭐 여행지가 됐건 뭐 음식점이 아, 됐건 네네. 특정한 장소가 됐건 그런 한세 가지 정도 네. 추천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첫 번째로, 사해를 꼭 한번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정말 가서 뭐, 정말 바닷가기도 하고, 정말 아무것도 없는데, 거기 가서 정말 편안하게 쉬는 것만으로도 되게 힐링이 되더라고요. 딱 한번 가봤는데. 거기 있었던 시간들이 되게 많이 기억에 남고요. 그리고 저는 홀로코스트 뮤지엄을 혼자서 한번 갔다 와봤어요. 되게 인상 깊게 남았습니다. 물론 저희 나라, 우리나라와는 아직 그렇게 깊은 관련이 있는 건 아니지만, 또 홀로코스트 박물관을 다녀오면서 그 역사가 얼마나 세계사에서 중요한 건지도 깨닫게 되었고, 다시 한번. 되게 역사적으로 또 인간적으로 많이 배웠던 것 같아요. 홀로코스트 뮤지엄 다녀오면서. 그리고 또한 가지 추천해 드리고 싶은 게 조금 이것은 특별한 경험을 해보고 싶은 분들께 전해드리는 건데요. 나중에 이스라엘에 그 패스오버 기간 때 한번 오시면 무교병이라고 하죠. 네, 그 빵을 한번 꼭 드셔보셨으면 해요. 네. 맛은 그게 맛자라고 되게 이 부르는 네네 그런 거 비슷한 거예요. 네네네. 네, 정말 맛이 없거든요. 한번 드셔보셔서 아 정말 한국 빵이 맛있구나 약간 이런 것도 한번 네 생각 되신 시간이 될 거예요. 네네. 이스트가 이렇게 큰 역할을 하는지 몰랐었습니다. 저도 먹어보고 충격 먹었습니다. 네. 네, 이스트 가게 그빵 맛에 그게 엄청난 맛을 그니까요. 좌우하는구나 이런 생각을 처음 했던 것 같아요. 그러면 혹시 그 아까 잠깐 말씀하실 때 패스오버 이거 유월절 말씀하셨는데 네. 사실 뭐 얼마 전에 초막절 지나가기도 했고 또 사실은 뭐 매주마다 그 샤밧 디너가 있기도 하고 뭐 그런 네. 좀 이스라엘의 명절이나 이스라엘 고유한 날을 좀 경험했던 기억 중에 기억에 남는 걸좀 있으실까요? 네. 제가 물론 뭐 샤밧 디너랑 그런 거를 직접적으로 경험해보지 못했는데요. 학교에서 그 뭐라 하죠? 제가 이름을 까먹었네요. 그 촛불. 메노라요? 아, 메노라요. 네네네. 에. 그 학교에서 그 기간 때 이제 학교에서 날 지날 때마다 불을 켜주는 그런 세리머니 같은 거를 해요. 또 아, 그런 거 한옥하 보면서. 기간에? 네네네네. 네, 맞아요. 네네네. 그리고 한우카 때 파는 그 스프카니오시아는 그 되게 맛있는 도너츠라고 해야 되나요? 네, 그런 것도 팔고. 네, 그런 거를 통해서 감정적으로 아마 경험할 수 있었고요. 아직까지는 그렇게 되게
유대인적인 그런 명절을 경험해 보지 못했던 것 같아요. 네, 감사합니다. 일단 그 Q&A 들어가기 전에 마지막으로 이스라엘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드릴 수 있을 만한 팁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유학 준비하는 과정에서라든지, 뭐또 학업을 어떤 전공을 선택하고 학교를 선택한다든지, 그리고 또 일상생활이라든지, 뭐 선생님께서 주실 수 있는 그런 팁들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제가 정말 느꼈던 거는요, 멘탈이 진짜 정말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그 상황 속에서 정말 예상치 못한 일들이 많이 경험하시기도 할 거고, 정말 생전 보지도 못하고 겪어보지도 못했던 그런 일들을 경험하실 수도 있고, 뭐 그게 학업이든 그 생활이든 인간관계든 정말 예상치 못한 곳에서 그런 일을 경험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도 제가 또 있으면서 그런 것들로 인하여서 학교를 떠나고 다른 학교로 또 편입을 하는 그런 학생들도 많이 봤고요. 그래서 제가 해드리고 싶은 말씀은 그냥 그 멘탈로만 갖고 있으면 어떤 상황에 닥쳐와도 그것을 이겨내고 나아가시면 좀 충분히 그에 따른 보상을 나중에 받으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멘탈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아, 그리고 정말로 오신다면 한국 음식 많이 챙겨가세요. 네, 많이 그리우실 거예요. 마지막 말이 가장 이렇게 인상적인 아, 말이었던 것 중요해. 같습니다. 네. 그럼 저희 이제 Q&A 세션을 넘어가겠습니다. 참석자분들 중에 궁금하신 것이 있으시면 그 중앙 하단 초록색 버튼, 그 손들기 버튼이거든요. 눌러주시면 제가 말하기 허용을 눌러드릴게요. 혹시 그게 아니시면 뭐 Q&A 그 게시판이 있습니다. 여기 아래 하단에 보시면 Q&A라고 말풍선 상자 같은 게 있는 곳이 있는데 거기서 타이핑으로 그 질문을 적어주시면 박인범 선생님께서 뭐 가능한 한 답변해 주실 거예요. 그래서 혹시 질문이 있으신 분들 꼭 손들기 버튼 눌러서 표시해 주시고 아니면 네, Q&A 게시판을 통해서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늘이 먼저 이렇게 첫 번째 질문이 좀 시간이 좀 걸려서 제가 늘몇 가지 질문을 드리는데 제가 궁금한 게 있습니다, 선생님. 사실 제 주위에도 석사 과정으로 석사 아니 학사였구나. 학사 과정으로 중동학 하신 분들이 계셨는데, 좀 중동학과에서 어떤 걸 배우는지, 또 특별히 이제 이스라엘에서 배우는 중동학, 사실 중동 안에 있는 나라에서 배우는 중동학이잖아요. 그래서 중동학과에서 때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일단 저이 학교에서는 학부에서는 그렇게 디테일적으로 배우지는 않는 것 같아요. 되게 다방면으로 역사, 사회, 정치, 문화 요 정도 쪽을 많이 다루고 있고요. 특히나 역사를 많이 중심적으로 다루고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에 있으면서 중동학을 배우다 보니까 수업 시간에 들었던 것들을 실제로 듣기도 하고 또 박물관 같은 곳에 가서 보기도 하고 이러다 보니까 어느 정도도 의미가 조금 더 있는 것 같아요. 물론 제가 그래서 중동학을 선택한 것도 있습니다. 뭔가 이스라엘에 있으니까 중동학 좀더 배우고 싶다. 맞아요. 또 지금 이스라엘이 외교 관계에만 있어서도 엄청 격변의 시기잖아요. 바레인과 맞습니다. 수단과 외교 관계 정상화를 하기도 하고 그래서 어떤 역사적인 이렇게 수용돌이 속에 지금 계시면서 공부하시는 게 좋은 기회인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네. 청중분들 혹시 질문 있으시면 언제든지 그손 들기 버튼 눌러주시고 혹은 뭐 Q&A 게시판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잠시만요. 어떤 분이 잠깐 손을 드셨던 것 같긴 한데 제가 잘못 봤나? 네, 하여튼 이런 것 같습니다. 그러면 제가 몇 가지 또 질문 드리면 사실은 테라비브와 예루살렘이 사실 라이벌 도시잖아요. 이스라엘에 대해서. 그리고 네, 사실은 분위기도 많이 다르고 테라비브는 조금 더 젊음의 도시고 좀 변화하는 도시고 조금 더 모던한 사실 뭐
이건 예루살렘 사람들이 들으면 좀 기분 나빠할 수 있지만 좀 현대화되고 모던한 도시라면 네. 예루살렘은 조금 더 보수적이고 조금 더 전통과 뭐 분위기에서부터 나오는 그런 유적이나 분위기에서 네. 나오는 그런 아우라들이 있습니다. 혹시 그 박영훈 선생님이 경험하신 두 도시는 좀 어떠셨어요? 정말 말씀해 주신 것처럼 테라비브는 정말 모던한 도시고요. 많이 디벨롭한 도시예요. 밤마다 정말 북적북적하고 그리고 또 매년 여름마다 제가 알기로는 퀴어 축제를 하고 있어요. 근데 그 퀴어 축제가 엄청나게 크더라고요. 그만큼 사람들이 많이 관심을 갖는 도시이기도 하고 많이 오픈되어 있는 도시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또 반면에 또 예루살렘은 생각보다 조용하고 또 생각보다 제 개인적으로는 사이가 좀더 좋은 도시였던 것 같아요. 제가 살아보진 못했지만 매주 이제 예루살렘을 갈수 있었던 기회가 생겨가지고 일주일에 한 번씩 예루살렘에 갔었는데요. 두 도시 정말 색깔이 다르지만 개인적으로는 예루살렘이 좀더 살기 좋았던 것 같아요. 아, 네. 질문이 또 오는 중간 또 떠오른 궁금한 점이 있는데 혹시 지금 국제학부에 입학하실 때 입학 과정은 좀 어떻게 됐는지 어떤 걸 준비하셨고 또 어떤 절차를 통해 좀 입학하셨는지 좀 여쭤봐도 될까요? 네네. 저는 학교에다 먼저 그냥 이메일을 보냈고요. 가서 무엇이 필요한지도 잘 물어봤고, 또 학교에서 그냥 하라는 대로 또 준비했습니다. 그게 뭐 학교 성적표, 그다음에 외국인들 같은 경우에는 토플을 봐서 그 점수를 보여줘야 되고요. 그리고 또 추천서 같은 거한두장 정도를 준비했던 것 같아요. 네. 그리고 그세개 말고는 따로 준비했었던 건 없는 것 같습니다. 중간에 면접 같은 것 혹시 있었나요, 선생님? 다른 친구들은 면접이 있었던 친구도 있었는데요. 저는 따로 면접을 보진 않았고요. 아마도 그게 제가 그 입학하기 전에 이스라엘을 갔다 와서 가서 거기 학과 담당자하고 얘기했던 게 아무래도 그쪽 사람 시선에서는 그렇게 쳤나 봐요. 그래서 저도 자세히는 모르는데, 네. 그래서 면접이 있었던 친구들도 있고, 아니면 또 저같이 없었던 경우도 있는 것 같아요. 네, 사실은 이스라엘 내에서 그 학부 과정 중에 영어 과정 있는 학교가 사실 많진 않은데, 특히 대표적으로 텔 아비브와 테크니온 대학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생각하실 때 이스라엘 대학 학부로 들어가려면 무조건 이스라엘식의 수능을 보거나 또 매키너 과정을 거쳐야 될 거라고 말씀하시지만 이런 국제학부 과정은 조금 다르거든요. 그래서 지금 박인범 선생님이 다니시고 계시는 이런 국제학부 과정 또 조금 이따가 또 오시기도 하시겠지만 테크니온 공과대학의 국제학부 과정들은 조금 다른 입학 프로세스를 갖고 있어요. 그래서 관심 있으신 분들은 영어 과정도 준비하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영어 과정은 입학 과정이 조금 더 간략하고 단순해서 여러분들이 좀 쉽게 가실 수 있으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관심 있으신 분들은 각 학교 홈페이지 좀 방문해 주셔서 좀 이렇게 국제학부 과정 많이 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저희가 지금 조금 더 기다리는 동안 다른 질문, 질문 하나 들어온 것 같습니다. 잠깐만요. 예, 여기 질문 혹시 보이시나요? Q&A? 아, 네, 보입니다, 선생님. 네네네. 네. 그래서 아, 여기 그냥 제가 답변 드리면 되는 건가요? 네, 좋을 것 같습니다. 아, 네. 아, 네. 저는 지금 따로 히브리어를 배우고 있고요. 저희 학교에서 울판이라는 프로그램을 열어주고 있습니다. 일주일에 월, 화, 수, 목, 네 번, 매일 아침마다 네, 히브리어를 배우고 있고요. 이번에 또이 히브리어 수업이 또 학과의 한 수업으로 포함이 되어서 크레딧도 같이 받게 되었습니다. 네, 그래서 이렇게 크레딧도 받고 히브리어도 배우고 네, 두 가지 동시에 하고 이렇게 있습니다. 네, 답변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러면 혹시 조금 더 이렇게 히브리어를 계속 더 지속적으로 공부하실 계획도 있으신가요, 박인호 선생님? 네, 아무래도 그 중동학 관련해서 공부를 하고 있다 보니까 히브리어도 계속 공부할 생각은 있고요. 아랍어 같은 경우에도 이번 년부터 시작을 해서 이제 다시 처음 시작을 했는데
두 언어를 계속 배우려고 하는 생각은 있습니다. 네, 사실 이스라엘도 많은 분들이 생각하실 때 히브리어도 많이 배우신다고 생각하지만 사실 히브리어 말고도 아랍어를 배우는데 좋은 기회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분들 중에 뭐 난 이스라엘 갔으니까 히브리어만 배울 수 있겠다라는 생각도 있으시지만 여러분이 실제로 유학하셨을 때 아랍어를 배울 수 있는 좋은 기회도 되니까 또두 마리 토끼 같이 잡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 또 다른 질문 좀 기다리고 한두 개 정도 더 받고 끝내면 좋을 것 같은데 여러분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면 이렇게 Q&A 게시판 또는 손들기 버튼을 통해서 질문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질문을 또 드릴게요. 네. 아직 뭐 이스라엘 생활을 마무리 지으시거나 뭐 끝내신 건 아니지만 그래도 이스라엘을 뭐 1, 2년 후에 뭐 2, 3년 후고 길게는 10년 후에 생각했을 때 이건 좀 많이 그립겠다. 혹은 뭐 이건 진짜 많이 오래 기억에 남겠다 하는 뭐 경험이나 사건이나 장소나 뭐 이런 게좀 있으실까요? 그냥 이스라엘에 있었던 그삶 자체가 많이 그리울 것 같아요. 그만큼 많이 힘들었고 또 치열했고 또 그만큼 많이 얻는 것도 있다 보니까 그런 것들이 되게 기억에 많이 남을 것 같아요. 네. 그리고 되게 이스라엘이란 나라가 처음에는 되게 싫고 빨리 떠나고 싶고 그런 나라인데 지금 제가 정말 2학년 마치고 한국 나왔을 때 너무 좋았어요. 아, 이 나라를 드디어 떠나는구나. 잠깐 그 방학 기간이지만 근데 지금 한 3개월 정도 나와 있는데 지금 이스라엘 너무 가고 싶습니다. 그 정도로 되게 네, 그렇더라고요. 뭐 어느 유학생들도 다 그러시겠지만 사실 이스라엘은 좀 그런 치명적인 매력이 있다고 다들 그러시더라고요. 네. 진짜 그 매력이 있는 것 같아요. 말로 그 설명 안 되는 그 매력이 계속 가고 싶고 요즘에는 또 졸업하고 난 뒤에 아, 조금 더 남아서 공부해볼까라는 생각도 많이 갖고 있어요. 아, 네. 그리고 제가 또 궁금한 점이 하나 있었는데 막 이게 강인호 선생님이 해당되는 말인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기로는 지금 비자 문제가 사실 좀 문제인 분들, 특히 남학생일 경우에 좀 그런 분들이 좀 계셨었거든요. 그래서 한국 네. 정부에서는 뭐만 26세 미만의 군대를 안 갔다 오신 분들에게 복수 여권의 한도를 좀 계속 정해서 저희 이제 이스라엘 정부에서 발급하는 학생 비자 발급 요건에 못 미치는 분들이 좀 발생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혹시 네. 그런 어려움은 없으셨는지 한번 여쭤봐도 될까요? 네, 저도 아직 리필이고요. 1학년부터 2학년 이렇게 2년 동안 다니면서 비자 받는 거에 대해서는 전혀 문제가 없었어요. 처음 이스라엘 들어갈 때 한국에 있는 이스라엘 대사관에서 비자를 받았는데 그때도 정말 수월하게 받았고 또두 번째는 제가 한국에 들어오지 못해서 이스라엘에 있는 그 비자 해주는 그런 곳에 가서 비자를 발급받았는데도 그때도 되게 아무 문제 없이 잘 받았습니다. 네. 다행입니다. 이거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학부 유학 그리고 남성일 경우에는 미필과 군대를 다녀오지 않아서 발생할 수 있는 문제가 있다고 알고 있거든요. 왜냐하면 이거는 제그 한국 정부의 방침이 계속 조금씩 계속 바뀌어서 제가 정확하게 트래킹을 못 했는데 복수 여권 발급 요건이 조금 변화함에 따라서 이스라엘 정부에서 발급해 주는 학생 비자 요건하고 충돌할 경우가 좀 생겨요. 그래서 주로 24살에서 25살 넘어가시는 분들이 좀 그런 커트라인에 걸리긴 하는데 저도 지금 계속 알아보고 있는 중이고 또 혹시 그런 문제가 생기시거나 뭐 그런 고민이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저한테 연락 주시면 제가 저희 대사관에서 답변할 수 있는 답변은 충실히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은 저희 마지막으로 한 질문 하나 정도 더 받거나 질문이 없을 경우에는 뭐 제가 질문 하나 마지막으로 드리고 마무리 짓는 걸로 네. 할게요. 그래서 마지막으로 혹시 궁금하신 점 있으신 분들은 언제든지 지금 바로 손을 들어주시거나 Q&A 세션에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없으시면 마지막으로 그 이스라엘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 특히 이제 학부 유학을 준비하시는 분들께 드리고 싶은 말씀 뭐 한마디 정도 해주시고 마무리 지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계속 앞에서 몇번 말씀드렸던 것처럼 처음에는 되게 많이 힘드실 거예요. 만약에 가게 되시면 새로운 문화고, 새로운 문화라기보다는 조금 색다른 문화고, 또그 색다른 문화 안에서 정말 다양한 사람도 많기에 그 사람들을 다 대면했을 때 오는 그 스트레스, 압박감, 그런 게 정말 많으실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 상황 속에서 계속 남으신다면 스스로 성장하는 걸 보시게 될 수도 있고, 정말 새로운 걸 많이 배우실 수 있으실 것 같아요. 누가 나이가 어쨌든 간에, 성별이 어쨌든 간에 그 이스라엘이란 곳에 가시면은 되게 여러 방면으로 또 다방면으로 되게 많은 것을 느끼고 배우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힘드시겠지만 저는 한 번쯤은 가보시는 것도 나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네, 아 오늘 이렇게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하고요. 네. 사실 이제 저희가 폭넓은 분들을 좀 모시려고 해서 이렇게 박인범 선생님께 또 연락을 드렸어요. 그래서 진짜 이 학부를 다니시고 있는 생생한 경험을 나누셔서 감사하고, 이 유학을 준비하고 계시는 분들께 큰 도움이 됐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큰 도움이 됐었으면 좋겠습니다. 한국 계신 동안 잘 학기 마무리 하시고요. 그리고 다음 학기에도 뭐 가능하면 돌아가서 공부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저 도움이 필요하면 감사합니다. 언제든지 말씀하시고요.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선생님 또 연락드릴게요.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